안녕하십니까. 깨달으면 안되게 이르게 하는 서일봉의 가정기도 법회. 부처님 말씀 법구경. 악을 버리면 즐겁고 유쾌하다. 제23 안녕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같이 불법승 3번께 귀하는 삼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양육조 기본 욕조 개정해와 연기 지원만하게 구조하신 거로 가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애증의 욕, 소유, 욕과 자신까지 비우시는 거로 가신 가르침이 귀합니다. 부처님법 청정 계율 진리 탐구 수행 하는 거로 가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구경 교재 3권 제24페이지 안녕품 표시고요. 안녕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품자 차찬미 거학즉선 괴입을 다 안녕품이란 편안하고 위태로운 무의 자의를 밝힌 것으로 악을 버리면 즐겁고 유쾌하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야생이안 불온 어원 중인 유언 아생 무원 원난에 대한 노여움은 없으니 나의 생은 이미 편안하다. 내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을 품지만 나의 행에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내 아생이한 불병의 병 중인 유의병 아행 무의병 병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나니 나의 생은 이미 변하나 단의 사람들은 모두 병을 알지만 나의 행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단네. 안생이안 불처거우 증인유 행무근심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나니 나의 생은 언제나 편안하단네. 사람들은 모두
근심 있지만 나의 행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단 내 선과 귀감에 염불이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입으로 하는 것은 송불이니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돌을 닦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조스님이 이르기를 자기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 하였고 육조 스님은 다른 부처님을 생각해서는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자신의 본심을 지키면 곧 저 언덕에 이른다고 하였나니 부처는 제 성품 속에서 지을 것이며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모르는 사람은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나기를 원하지만 깨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니라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깨쳐서 스스로를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은 아니니라 생이안 청정무의야위식 여광음찬 맑고 깨끗해 마음으로 만드는 것 없으니 나의 생은 이미 편안하다네 즐거움으로써 음식을 삼으니 마치 광음찬과 같은 것이요 완생이안 단박무삼이신국화 안능소와 단박하여 아무일도 없으니 나의 생은 힘 편안하여라 온 나라에 불이 가득하다 여도 어찌 나를 태울 수 있겠는가 세상은 모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의 바다요 마음속에 원한이나 근심이 고통을 만들지만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 늘 평안하다는 것이니라 일체 만물의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고 보면 능 고통을 느끼지 하나 행하는 길마다 발자취 깨끗하리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과 천하의 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는 것이니 배고프고 목마른 것 주위와 더위 미워하고 성내는 것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 색욕과 원한 등은 모두 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이니가 몸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모든 재앙이 근원이니라.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태우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온갖 실마리와 삼계의 모든 탐진치들이 서로 외치고 우리를 결박하여 생사를 그치지 않는 것이 모두 이 몸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온갖 괴로움 물려 의려면 마땅히 정멸을 구해야 하나니 마음을 거두고 바른 길을 지켜 말끔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야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니라. 승즉생원 부즉자비 거승부심 무쟁자한 이기면 남의 원한이 생기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지나니 이기고 진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리라. 멸무와 동무가 노고무가 신낙무가 멸음욕보다 더 뜨거운 것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이었으며 봄보다 더한 괴로움이었고 열반보다 더한 즐거움이었나니 무악 수악 수변 수의 관구디자 내 획대한 작은 즐거움과 작은 말재주와 작은 지혜를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자세히 관찰하여 큰 것을 구한다면 비로소 큰 안락을 얻게 되리라. 이 위세존 장해무정도삼여 독강중만하는 이 세상에 높은 이가 되었나니 영원히 해탈하여 근심이 없도다. 삼계의 중생을 바르게 제도하고 혼자서 많은 악마들 항복받았나니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나니 이기고 지는 마음의 다툼을 없애고 음욕이나 성냄을 버리고 큰 지혜로 열반을 얻어 해탈하면 스스로와 주변의 많은 악마를 항복받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바라밀의 저 언덕에 오르란 것이니라. 우리 불교에서의 제란 기도를 올리거나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불자들이 적지 않은데 제란 제계를 한다는 뜻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모든 계행을 법다히 지키고 보호하며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제어한 후지런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하여 몸과 마음을 정정히 하는 것이고 또한 세욕이란 목욕하는 것을 뜻하는데 목욕하는 법이란 첫째 잘못된 허물을 씻는 것이요 둘째 지혜를 키우는 일이요 셋째 모든 악을 가려내미요 넷째 거짓말을 끊고 진실함이요 다섯째 바른 믿음을 지니는 것이고 여섯째 항상 유순함을 만드는 것이며 일곱째 모든 학업을 외우지게 하는 것인데 요즘에 중생들은 세간의 물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몸만을 씻으며 스스로 가르침에 의지한다 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도에 어긋나 아닐 수 있으리요 견성인 괴 덕의 북회 등리우인 위선도 욱회 성인을 뵙는 것 육회하고 의지할 곳 듣는 것 육회하며 어리석은 사람 곁을 떠나 선한 일 하는 것 혼자지만 육회하며 수정도괴 공설법괴 여세무쟁계고 상쾌바른도를 지키는 건 육회하고 법을 잘 설하는 것 육회하며 세상 사람들 다투지 않고 계율을 갖추는 것 항상 육회하고 의연극회 여친진회 근인제자 다문고원 현명한 이와 함께 살아 육회한 것이 마치 친족들이 한데 모인 듯 하고 어질고 지혜로우니 가까이 함은 고원한 이치 많이 듣기 위함이니라 어떤 이가 말하기를 제 마음이 정토인데 새삼스레 정토에 가서 날 것이 무엇이며 제 성품이 아미타불인데 따로 아미타불을 보려고 했을 것이 무엇인가 하였지만 저 부처님은 탐내거나 성내는 일이 없는데 그도 탐욕이 없고 성내지도 않는가 또한 저 부처님은 지옥을 바꾸어 연꽃 세게 만들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데 그는 죄역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까 겁만 내거늘 하물며 어찌 그것을 바꾸어 연꽃 세계가 되게 할 것인가 저 부처님은 시방 세계 보시기를 눈앞에 놓은 듯 하시는데 우리는 담밖에 일도 모르거늘 어떻게 시방세계를 눈앞이 볼 것인가 비록 사람마다
성품은 부처이지만 실제의 행동은 중생이므로 그 이치와 현실을 따진다면 하늘과 땅 같은 것이니라. 수명선소이기세다. 학당취요 영지로한 우리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나니 이 세상에 번다 한 일 모두 버리고 마땅히 요점을 취하여 공부하되 늙어질 때이 몸을 편안히 할지어다. 제욕득감노 기욕멸책회 욕도생사고 당복감노 미감노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 욕심을 버리는 멸의진리 육회하여라.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감노를 맛보아야 하리라. 어리석은 사람 곁을 떠나 바른 도와 바른 계율 지키고 욕심을 버리는 멸의 진리 더득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희요 인생의 의미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되 세상을 보는 지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리라. 경을 보는 데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비록 만권의 대장경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나니 규봉선사께서 이르길 글자나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우칠 수가 없고 글귀나 인색이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은 오직 탐욕이나 부리고 성냄만 키우는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마음 찾는 일에 최선 다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지내하는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헌뇌무지 서원당 헌무헌무량 서원아 울도무상 서원성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탈길로 인도하여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이다. 미혹이나 무명으로 집착하여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집착근은 모든 부처진리사성제와 팔정도와 한량 없는 모든 법문맹세하고 배우리이다. 선악유모 극락지옥 중생부처생사 떠난 희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이다. 서일봉의 가정기도 법회 부처님 말씀의 법구경 악을 버리면 즐겁고 유쾌하다 하는 제13 안녕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